부산 시민 여러분, 사하 구민 여러분, 이재성을 도구로 써서 4월 10일 국민의힘 확실하게 심판을 준비 되셨습니까? 4월 10일은 심판의 날.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이 우리 국민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시고,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벌을 주고, 정말로 못 견디겠으면 해고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4월 10일은 우리 국민들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이재성이 국회의원 되는 날이 아니라, 민주당이 이기는 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하지 못해서 경제 파탄시키고 민생 다 망가뜨리고 한반도 전쟁 위기 몰고 하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망신시킨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날 맞습니까, 여러분? 4월 10일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결하는 날이 아닙니다. 4월 10일은 국민의힘 정치 세력과 국민이 대결하는 날이고, 반드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이겨야 되는 날이다! 맞습니까? 민주당은 국민이 쓰는 도구일 뿐입니다. 국민이 쓰는 정치 도구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이 낸 후보들, 특히 이재성 후보 훌륭하지 않습니까? 옳소! 이재성! 여러분, 이재성! 이재성과 이재명 좀 닮지 않았습니까? 닮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조용! 제가 목이 터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용! 저희가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인재 영입을 했는데 정말로 실력 있고 젊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재성이라는 사람을 저희가 만났는데,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수도권의 당선 안정권 지역을 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내 고향 부산으로 가서 척박한 부산을 일구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기겠다, 스스로 부산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재성! 수박! 수박! 여러분, 어딜 내놔도 성공할 훌륭한 인재인데, 이번 부산 선거에서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재성을 통해서 부산 시민들이 부산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부산이 뽑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일하면 결코 다시 고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재성 후보, 저는 여러분께서
반드시 유용한 도구로 쓸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죠? 네! 대한민국에는 이재명이라는 국가대표급 정치인이 있고 부산에는 재지 않은 직진남 이재성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성 화이팅! 여러분, 저 앞에 도로 이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장림 번영로입니다. 상인 여러분, 지금 우리 부산 사 번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인사드릴 때마다 요즘 장사 잘 되시죠? 하면 사장님들께서 이재성 후보 그거 말이라고 해! 그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경제, 나라경제가 엉망입니다. 제가 왜 부산에 왔느냐? 고향인 부산이 날로 쇠퇴하는 것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부산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재성! 이재성! 수박! 이재성! 이재성! 국민들은, 우리 사 주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힘듭니다. 그런데 민생 경쟁 내팽개치고 정치 보복이나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총선 다가오는 대선에서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다시는 이런 정권에게 집권 내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